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9월 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초장에 완전히 판때기를 찢어버렸죠. 뭐 제주 일경주 스타트 7번 하여가는 대가리다, 5번마 행운대통 10.3배, 거기에 4번 백록천주 3복승 8.8배. 자, 돌돌마리로 시작했고요. 제가 어제 일경주 신마게임 과천 일경주 승부 한번 보자, 첫 경주부터 서둘러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멋진 상한가가 또 한방 터져나왔죠. 인기 대가리 4번마 왕최고가 팔리는데, 자, 8번 형무상을 놓고 백판짜리 9번마 칸맥스였죠. 마이야기수 8번 9번 A급 한방 복승식만 43.2배. 자, 3복승도 또 한 마리 백판 12번마 금화 포머스트, 9번, 8번, 12번 들어왔죠. 3복승 171.1배. 자, 여기서 장사가 끝났어요. 쌍승식은 뭐 한 149.7배, 150배가 나왔죠. 일경주 승부에서 43.2배 A급 한방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자, 3복승도 백판으로 170배짜리 돌돌 말았고, 바로 다음 또 제주 A급 승부에서 또 한구라가 왔어요. 9번마 역대불패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이거 좀 불안하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바로 안득수기수의 5번마 양대전설이었습니다. 자, 요놈을 놓고 3번마 입춘 연결이 되면서 22.0배, 쌍승식은 50.4배가 나왔어요. 3복승 7번 최강여제가 붙으면서 34.9배. 자, 연타로 오전장에 기분 좋게 갔다 시절이 발랐는데, 이야, 그 다음 메인 승부 두 개가 중간에 코차, 목차, 1-3착 두 개가 삑사리가 났죠. 제주 메인 바로 들어갔죠. 1-3착. 이야, 이거 대가리 진화돼요, 진짜로. 6번마 청룡시대가 중간에 낑기면서 우리 달러박스 5번마 색달미소를 놓고 3번 용병신화, 5번 3번. 야, 완짱으로 갔다 지졌는데 6번 한영민이가 낑기면서 한 30배 됐죠, 메인 한방. 이게 또 한번 상한가가 이렇게 날아가고. 과천 오경주 메인 또. 야, 그냥 끝났는 줄 알았어요. 1번 울트라이트 대가리로 이놈 저놈 팔렸죠. 조철이 노린 달러박스 10번마 브라이트카입니다. 이것도 백판짜리 거의. 야, 그냥 일대가리 놓고 때렸으면 받치기라도 맞췄는데, 아예 걸릴 거면 999까지 걸려라. 10번 브라이트카이를 쌍복 대가리 놓고 1번 울트라이트. 결승선에서 땄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도 땄는 줄 알았죠. 야, 한 20배 나왔어요. 19.2배. 10번 1번 주력 한방. 워마 코차로 졌더만요. 3복승만 해도 40.6배가 나왔습니다. 1번 4번 10번 천불이 났던 경주입니다. 이거 중간에 메인 1-3착이 두번 낑기고 나니까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멘붕도 좀 오고 대가리가 쭉 빠졌어요. 후반부에 힘을 못 썼는데. 자, 아무튼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 문자 음성 하셨던 분들, 역시 조철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걸리면 한방입니다, 조철의 예상은. 그렇다고 구멍 덜덜하게 마는 것도 아니고요. 걸리면 한방입니다. 오늘 비록 후반부 두 개가 좀 1-3착으로 코차로 삑사리가 나서 대승을 거둘 거를, 조금 이겼죠. 초반에 벌었던 거 많이 까먹어갖고.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갖다 때려 먹으면 됩니다. 자,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번 또 날라 볼 테니까요.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자,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2, 4, 8, 9, 10. 후반부 8, 9, 10 경주가 연타예요. 2, 4, 8, 9, 10. 부산은 1, 4, 5.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중간에 세 개입니다. 4경주, 8경주, 9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내일은 야간 경마가 아닙니다. 10시 35분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저녁에 일찌감치 신청하시고 주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 자, 우리 이경주부터 승부 들어가는데 급하게 또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많은 분이 문자, 음성 함께 해주셨는데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 자, 입금자 성함 계속 말씀드리는데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 좀 꼭 남겨주십시오. 문자로. 아주 고역입니다. 꼭 몇 분 계세요. 그래놓고는 1, 2경주 끝나고 나서 꼭 왜 문자 안 보내주냐고 문자가 와. 그 어쩌라고, 어떻게 알고 보내요. 문자를 남겨주셔야 어느 핸드폰 번호인지 알죠. 자,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면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시면 꼭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빨리 가봅니다.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하위군 마필들, 기복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이 9번마 K파워풀이라는 마필이, 이거 왜 이렇게 대가리가 팔립니까?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K파워풀.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다. 이경주가 첫 번째 승부다. 자, 9번마 K파워풀은요, 물론 2세 마필입니다. 2세 마필. 2세 마필로 걸음도 분명히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직전 경주도 뭐 걸음이 그다지 썩 인상에 남진 않았었는데, 자, 셰클포드 자마 인기 7위였죠. 선행 갔다가 따였습니다. 마체도 조금 왜소하고요. 거기다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있고, 경주거리도 또 1300으로 늘었잖아요. 1200도 짧았는데 1300으로 늘었다. 근데 대안이 없어서 이게 등 떠밀려서 인기 1위입니다. 결코 센 놈이 아니죠. 등 떠밀려서 인기 1위. 팔리는 9번마 K-Wonderful. 자, 요 놈을 때려잡을 한 놈. 대가리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논스톱 열차냐, 이게 인기 2위죠. 자, 이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걸음 이빨 쥐어짜낸 겁니다. 신영철이가 계속 인기 마필로 팔렸어요. 딱 한번 2착 들어오는 바람에 이때 안양 쓰나미 이거 선행 가서 겨우 버티는 놈, 요거 뒤이어서 똥말들이었죠. 나머지 대끼리, 준대끼리 그냥 허무하게 다 자빠졌어요. 얘가 또 인기 2위입니다. 자, 이거는 찬스가 한방 걸렸죠. 자, 요번 경주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요. 자, 9번마 K파워풀도 있고 요놈이 부러지면 나오는 배당까지, 알토랑 같은 배당 던져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 4경주가 들어갑니다. 4경주.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믿을놈 하나도 없는 혼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 조철의 문자를 받아보고
ARS 들어보면 뜨끔뜨끔하죠. 뭔 느작없이 남들 안 보는 이상한 놈 하나 불러놓고 대가리 놓고 승부한다. 기가 막히게 갖다 꽂는 경우가 많죠. 조철이 뭐 어디 마방 가서 소스를 듣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뭘 하겠어요? 오로지 공부입니다. 경마는 소스 듣다 망하면 많이 죽습니다. 하지만 겐또로 망하면 덜 죽습니다. 내가 공부한 걸로 죽으면 덜 억울합니다. 그죠? 자, 조철이 심혈을 기울여서 잡아내는 아나짜리들, 달러박스들, 비록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삼복, 삼쌍 이런 거는 꼭 엮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경조는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7번마 볼린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것도 또 찬스가 걸렸죠. 자,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자. 자, 7번마 볼린인데요. 김용근이가 대가리. 오늘 김용근이가 오늘 일경주에서 우리한테 상한가 한방 때려줬죠. 자, 7번마 볼린. 이게 지금 인기 대가리 팔릴 일입니까? 야, 이거 직전 경주 5군 승군전에 껍데기 벗겼습니다. 한센자마 외곽 게이트에서 모래 안 맞고 이빠이 갖다 조졌는데 역시나 5군에 올라와서는 좀 힘겨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육통이 조금 있었고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대가리 까고 승군한 다음에 깨지고 나서 출주 공백이 좀 있어요. 자, 이번 경주 7번마 볼린이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지나갈 수가 없다. 그냥 참을 수가 없다. 승군전에 공백 있고 얘가 대가리로 팔려요. 직전 경주 이빠이 가서 졌고 얘는요 후차권에서도 빠질지도 모릅니다. 잘해야 받치기 맞건만 가져간다. 자, 조철의 메인 승부에 또 멋진 달러박스가 한 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한 20배에서 40배짜리 한 20배 40배 요 정도 배당을 완장으로 노리는 자, 그런 경주입니다. 조철의 달러박스에 거기 7번마 볼리는 받쳐가는 마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 오늘 첫 번째 상한가가 아마 과천 4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 같으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할 때 여러분들 같이 박수쳐야 기분이 좋죠. 자,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갑니다. 8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이번 경주도 자, 이번 경주부터는요. 문세영 기수가 이제 총대를 매게 생겼어요. 계속 인기 1위가 팔리는데 문세영이가 오늘 초반 경주 뛰고는 허리 통증으로 기수가 교체가 됐었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혁이가 몇 개 탄 것 같은데요. 자, 1번마 엔딩 파이어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박재우 마방 엔딩 파이어 대가리 팔린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의 포인트는 엔딩 파이어가 불안하다. 엔딩 파이어가 불안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엔딩 파이어. 직전에도 인기 대가리. 그 전에도 인기 대가리. 세영이만 나오면 그냥 미친 듯이 배당판이 춤을 춥니다. 요번에도 대가리. 얘는요, 요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드림 리치하고 들어올 때. 이때도 우리가 10.9배짜리 잡아먹었죠. 그 전에도 인기 2위 팔리고 부러졌어. 딱 최근 4회 전적 중에 2착 한번 들이댄 게 다인데 전부 인기 1, 2예요. 요번에 또 인기 1이죠. 물론 경주 경험이 이제 9전이에요, 9전. 9번을 치르는 동안 어느 정도 모래도 좀 적응은 한것 같은데, 그래도 직전 경주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잘 뛰었잖아요. 문세영이가 잘 뛰었잖아요. 자, 1번 퀸톱 오늘 들어왔죠? 꾸역꾸역 2착 겨우 들어왔습니다. 주몽천하 부러졌죠? 이런 말들한테도 깨진 게 바로 엔딩 파이어입니다. 오늘 이거 퀸톱 경주가 몇 경주였죠? 후반부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한테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깨졌던 게 엔딩 파이어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주를. 자, 그래서 1번 엔딩 파이어는 불안한 인기 1이다. 자, 문세영이가 타가지고 더더욱 대가리가 팔릴 때, 자, 우리는 또 뽑아 먹어야죠. 뽑아 먹어야죠. 뭐, 세영이면 다냐. 그죠? 세영이면 다냐. 여기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복병마들이 두세 마리가 있습니다. 자, 1번 엔딩 파이어는 잘해야 방어막권으로만 가면서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연타, 구경주입니다. 자, 2등급 1400이고요. 레이팅 80점. 또 문세영이에요. 자, 3번마 어서 말을 해. 오늘 뭐 세영이하고 제가 작정을 했나 본데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메인. 벤츠한테 멋지게 한번 올라탑시다. 세 번째 메인. 이 3번만 어서 말을 했는데, 이마필이 체격 조건이 왜소해서 그런지 최근 상위군으로 올라오니까 한 발이 좀 부족합니다. 마체가 좀 얇죠, 얘는. 나올 때마다 얘도 또 인기 1, 2위 팔리고 있습니다. 또 문세영이기 때문에, 그죠? 휴양 갔다 와서 바로 2차계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기 대가리 팔리죠. 이빠이 가서 쥐어짜고 없어요. 쥐어짜고 없어요. 최근에 마필의 능력이 조금 하향세로 접어든 게 아니냐.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록 7전밖에 뛰지 않은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요번 메인 승부에 재물이 될수 있는 3번마 어서 말을 해. 출주 공백도 좀 있죠? 뭐, 별다른 질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컨디션이 뭔가 하재가 있기 때문에 출주 공백, 출주 주기가 깨진 거 아니겠느냐. 자, 3번만 어서 말을 해. 이거 충분히 부러질 수 있으니까, 자, 요것도 여러분들 기름 종이에 딱 적어 놓으십시오. 요 새끼 불안한 인기 1위. 또 병마 팬돈 잡아먹을 놈. 자, 요렇게 메모해 놓으시고요. 배당판에 쩔무는 못 먹어요. 배당판에 쩔무는 못 먹습니다. 물론 인기 1위 인정할 것들은 인정하고 찍어 먹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 1호 경마가요,
역시나 인기 1, 2. 오늘 토요 경마도 속절없이들 다 부러졌죠. 인기 1, 2. 거의 부러졌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들어오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해야죠. 자, 3번 어서 말을 해. 뒤로 돌리고.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 대 상한가. 때려 먹으러 갑니다. 4경주, 8경주, 9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 세 개 싹 갖다 발라 먹고 10경주 입가심 하면서 8월 경마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9월 1일이지만 아마 8월 경마로 편성이 될 겁니다. 이거는. 자, 혼합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인데요. 자, 마지막 경주도 제가 요거를 승부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승부로 갔습니다. 이것도 문세영이죠. 7번마 물레방아. 물레방아. 자, 오늘 10경주가 마지막 라스트 승부처입니다. 라스트 승부. 자, 물레방아. 그냥 이름만 들으면 대가리죠. 문세영이 탔고 뭐 농림부 장간배 대상경주도 나갔던 놈이고, 그죠? 대상경주도 나갔던 놈이고 장간배 나가서 바닥 쳤어요. 바닥. 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장간배 나가도. 자, 승군전을 대상경주 나갔었죠. 자, 그러면 일반경주에서는 대가리려니 직전 경주 저도 놓고 때렸습니다. 물레방아에 강남불청객 한방 조져놨죠. 강남불청객은 쌍으로 들어오는데 얘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경주 전개가 꼬였느냐?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얘는 선취마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선행 가는 놈이 아닙니다. 발주도 기복이 있어요. 덜커덩하고 늦발하고 직전 경주도 발주가 늦었죠. 결국은 부러졌어요. 자, 요번 경주 물레방아. 문세영이가 뭐 잘 타고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하고 이런 거는요 역상복으로 때릴 마필이 또 한두가 딱 있기 때문에 딴 놈은 몰라도 7번은 못 들어와도 요 놈은 들어온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역상복까지 역상까지 삼상까지 여러분들이 삼상 배팅은 여러분들이 잘들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적중했을 때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면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마번으로 잘들 엮어서 드시더라고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7번마 물레방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7번마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부러져도 요놈은 온다. 물레방아가 부러지면 나오는 배당 요런 거는 삼복 삼상 딱 엮어가지고 역상복으로 삼상까지 조시 이빠이 오른 놈 한 놈 대가리 놓고 조시가 이빠이 오른 놈 상태가 아주 뒤집어진 놈 한 놈 대가리를 놓고 라스트 승부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번 때릴 테니까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천 경마, 1호 경마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경마 1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제가 금요 경마 제주는 싹쓸이를 했는데 부산에서 좀 찌부둥했죠. 존만이들 오늘 일요일 경마 죽었습니다. 이제 부산 걸렸어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경마는 1경주, 4경주, 5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와 5경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경주도 상당히 재밌는 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육군 1200 결정에 이어 이거를 제가 메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뒤에 4경주하고 5경주가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승부 A급 승부로만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10장 역상복 3상까지 이것도 노림수 마필 하나 놓고 들어갑니다. 자, 4번 마 세네헌터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선행 가가지고 아쉽게 잡혔다. 최상현이 요새 뭐 승부기도 다분하고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가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 자, 4번 마 세네헌터인데요. 얘는 직전 경주 어떻게 뛰었습니까? 유현명이가 모래 안 맞고 앞선에 잘 붙여갖고 갔어요. 그죠? 모래 안 맞고 잘 붙여갔는데 결국은 라임트리한테 따이더라. 직전 경주가 이빠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도 4번 마 세네헌터가 편하게 선행을 받으면 버틸 수도 있어요. 편하게 선행을 받으면 버틸 수도 있는데, 자, 이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는요, 가능성 있는 신마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자, 직전 경주의 초반에 삐끗하면서 아쉬움 남겼던 2번 경남 드래곤이 있고요. 마차는 회수하지만 능검 잘 받고 나오는 8번 드래곤 닌자가 있어요. 자, 거기에 트리플 라인의 자막 트리플 신화도 외곽 사인기가 좀 보였는데 외곽을 크게 선회하면서도 끝걸음이 분명히 있었던 놈이고요. 그 외에 외곽의 12번 마 아스타라는 마필도 끝걸음이 분명히 있는, 자, 우에다 기수가 이런 거 잘 타죠. 자, 이런 마필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이거를 4번 세네헌터 정도는 잡아주고 쌍머리 칠 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현장에서 4번 마 세네헌터도 사겠지만은 아마도 4번 세네헌터보다는 아나가 아나를 몰고 오는 달러박스의 아나짜리 중배당으로 때릴 확률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예상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4번 마 세네헌터는 끝걸음이 분명히 불안했다. 조철의 대가리는 온다. 적중은 기본이고 중배당으로 한번 갔다 때려먹을 수 있는 부산 1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4경주와 5경주입니다. 자, 부산 4경주 감동의 바다 기념 경주입니다. 감동의 바다 참 잘 뛰었죠. 자, 요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4번 마 고트 킹이지죠. 고트 킹이지. 직전 경주에 우리도 노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깔끔하게 이것도 상한가 멋지게 한번 발라야죠. 자, 4번 고트 킹이지. 직전 대비 부담이 3.5가 늘었어요. 직전에 전개가 잘 풀렸죠. 서승훈이가 타고 앞선 전개 펼치면서 선행을 쉽게 가면서 전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풀렸습니다. 서승훈이가 선행을 받으면서, 자, 이번에 단아까가 또 패스를 받았는데 단아까는 전전 경주에 선행 못 받으니까 퍼졌죠. 요번에 부담이 또 3.5까지 늘었어요. 약간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다나까. 자, 라이스 마방에서. 자, 그래도 뭐, 이거저거 가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인기 1위에 태워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죠? 똥오줌 다 가리다 보면 언제 돈 법니까? 하지만 4번 마 고트 킹이지가 생각대로 우승을 하려면 다른 말들 발빠른 마필들이 있나 없나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 7번만 논스톱 듀티 이 마필도 선행력이 좀 있어요. 이때
3월 22일 날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았던 놈이에요. 거기에 11번 얼루어, 얘가 또 외곽에서 감고 붙일 수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선행을 만약에 경합을 한다든지 싸움이 일어나면 얘는 부러질 확률이 다분한 인기 1위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4경주가 또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야, 직전 대비 훈련 시 모습이 아주 짱짱하게 올라왔습니다.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기승기수도 좋은 기수로 올라갔어요. 승부 의지가 눈에 훤히 보이는 이놈. 딴 놈은 몰라도 요 놈은 온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믿고 공략을 합니다. 자, 요놈에다가 고특킹이지 뭐 기본 막건이 되겠죠. 자, 고특킹이지 부러지는 막건까지. 자, 오늘 부산 4경주 첫 번째 메인 고특킹이지가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4경주 메인이었고요. 자, 이제 부산 두 번째 메인.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자, 혼합 4금 1400이고요. 이번에는 파워블레이드 기념 경주입니다. 파워블레이드도 잘 뛰었습니다. 감동의 바다도 잘 뛰었고. 자, 이번 경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요 위에다가 일부러 예측권 20장. 너도 나도 인기 1위냐? 아니다. X표 지금 3개 해놨습니다. 어떤 놈이겠어요? 6번 마 플라잉 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은 상한가 가는 건데요. 자, 6번 마 플라잉 칸이 누가 봐도 인기 1위죠. 김혜성 기수 어제 그제 금요일날 완전히 죽을 썼는데, 자, 6번 마 플라잉 칸 그냥 얼핏 보면 대가리 맞죠. 자, 코리안 더비 나가서 5착, KRA 컵 마일즈 나가서 4착, 경남신문배 나가서 4착. 그죠? 자, 대상 경주만 3번을 나가서 전부 착승권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얘는 전형적인 결정타가 없는 놈이에요. 결정타가 없다. 결정타가 없어요. 세면 센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마냥 이 대상 경주만 나갔다고 마냥 대가리를 쳐줘야 되겠느냐. 부담 중량도 상대적으로 57kg 조금 높고, 출주 공백도 5월 12일 날 타고 지금 6, 7, 8, 9 한 3, 4개월 지금 공백이 있습니다. 자, 뭐 운동기인성 피로회복제 뭐 주사 맞고 이랬는데, 말이 상태가 짱짱하면은 대상경주 나가고 암만 못해도 두 달 이내는 뜁니다. 지금 오래 쉬었어요. 경주 감각도 조금 떨어져 있을 거고. 자, 6번 마 플라잉 캄 그렇다고 무시할 마필은 아니지만, 이 정도 조판에서 그렇다고 얘를 놓고 이렇게 강한 강대가리 팔리는 놈, 제가 볼 땐 하자가 있다.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이지만 출주 공백도 있고 또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기복마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굳이 이런 놈을 대가리 놓고 때릴 필요가 있겠느냐.
얘는 후차권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차하면 큰 배당까지 터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4번마 플라잉칸을 너무 인기 대가리에 연연하지 말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6번, 4번이 아니라 6번이죠. 자, 6번 플라잉칸. 요거는 방어막권으로만 간다. 본 예상에서는 일단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리는 놈이 두 마리가 있다는 얘기죠. 한 마리는 대가리, 한 마리는 아나짜리 꼬랑지. 자,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두 번째 상한가 메인 승부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 함께했습니다. 과천 2, 4, 8, 9, 10 부산은 1, 4, 5 그중에 과천이 4경주, 8경주, 9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야간 경마가 아니에요. 1경주가 10시 반이에요. 10시 35분 첫 승부가 2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바쁘게 고생하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면 자 새벽에도 괜찮고 입금하시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그리고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내일 경주하기 전까지 1시간 전에는 다 연락이 갑니다. 뭐 운영자가 새벽 내내 잠 안 자고 그거 접수받을 수는 없잖아요. 신청만 해놓으시면 운영자가 딱 출근 시간 되면 알아서 확인 문자 다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진짜 여러분들께 오늘 토요 경마 초장에 그 좋았던 흐름 후반부에 메인 1, 3착 두 개 픽살이 나면서 열받았던 거. 야, 진짜 열받대요. 그거 두 개만 더 먹었으면 뭐 오늘 자로 터졌죠. 자, 이제 내일 일요 경마 멋지게 한번 해보려니까요. 자, 조철이 수고했다.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십시오. 구독자가 요새 잘 안 늘어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